안녕하십니까. 주짓수 랜드에서 운동하고 있는 31살 권필수입니다. 스노우 미션은 거의 앵클락이나 리스트락은 일단 기회가 된다면 그 신경으로 쓸 수 있게 계속 써보려고 도전을 할 거고요. 원래 초크랑 암락을 많이 썼으니까 그쪽으로 일단 패스를 해서 일단 원하는 포지션은 상대가 원하는 포지션 쪽으로는 최대한 피해서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너무 돼요. 어제 잠도 계속 제대로 못 자고 설친 것 같고 최대한 빨리 게임을 끝내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마무리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살 현진이고요. 또지 코리아 제동점에서 운동하고 있는 그냥 연습한 대로 그냥 그대로 서브미션 하거나 이제 각 넣으면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안 다치고 즐겁게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안 잡혔는데 억지로 그냥 서브미션 걸려고 하고 그런 게 너무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4번도 있다, 4번도. 우리 일본.
30분째 격리가 끝났는데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간 줄도 몰랐고 그 관람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25분 정도부터 호흡이 되게 심하게 가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기고 싶었는데 배우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배운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야, 일단 확실히 체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분명히 초반에는 서브미션 잡을 기회도 많았는데 확실히 걸리지도 않고 쉬면서 하려다 체력을 회복시 그 타임에 쉬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놓쳐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너무 아쉬운 경기였고 다음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6경기 남았는데 그래도 안 다치고 서브미션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제 지면 지는 대로 배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좀 더 열심히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됐습니다. Royale has a new gi coming out. It is a tribute gi to the retired MMA fighter Genki Sudo, who used to hold a banner that said, "We are all one" after all of his MMA fights. People at the end of the day are just people. So let's be kind to one another and focus on the important things in life, like how to put your friends in submissions efficiently.송원재 선수랑 매주 같이 하루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스타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앵클을 잡으면 제 발도 같이 잡아서 범지 씨랑 이번에 대회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서로 뭔가를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있으니까 어려움보다는 좀 까다로운 게 있었고 준비를 나름대로 해서 좀 더 탄탄하게 잡았는데 같이 잡혀가지고 지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드로 들어가서 가드 플레이를 하는데 다들 확실히 가드로 들어가면서 체기도 잡으려고 하고 삼각을 다들 많이 잡으려고 해가지고 계속 힐 엉덩이 못 들어오게 하고 오른팔 안 주려고 방어를 하고 있다가 삼각 안 잡히려고 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을 주면 안 된다. 방어로 계속 가다가 다리나 이런 걸 잡고 이제 사이드로 빠지려고 하면 계속 가능해.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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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
탭! 아유! 세컨에서 이제 힙 들으라고 잡을 수 있다고 해갖고 힙 드니까 딱 잡혀가지고 확실히 마지막에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체력이 빠져서 좀 서브미션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인트 따고 이제 시간을 끌면서 경기 시간 종료될 때까지 조금 포인트를 지키면 되는데 뭐 서브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서브미션이다 보니까 기존 실력보다는 약간 체력이나 정신력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 번씩 시도하다가 계속 방어하고 한 번씩 급하게 그냥 방어만 유지한 것처럼 하다가 한 번 확 힘줘서 움직이고 기다리다가 또 한 번 갑자기 움직이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한 것 같아요. 움직여지는 대로. 마음과 같이 이제 시합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첫판에 이제 안발을 걸려서 조금 약간 팔꿈치가 좀 안 좋은데 남은 경기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봉주 선수가 똑같이 오른쪽에 다쳤으면 앞에서 다쳤는데 다친 것 같은데 또 제 안발을 오른쪽에 걸려가지고 좀 상태가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누아 선수랑 두 번째 경기를 했는데 오버언더를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는데 짧다면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경기 임했는데 역시 한 시간이라는 그 누적 데미지가 컸는지 리커버리 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He did a great job trying to stop me, but it's just inevitable. 그냥 이제는 마음 좀 비우고 편하게 임하려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좀. 두 번째 경기 방금 하고 왔는데 너무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앞에 경기들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너무 무방비인 상태에서 해가지고 어이없이 좀 탭친 것 같아요. 그냥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육체적인 컨디션이나 정신적인 컨디션 유지해서 방금처럼 좀 안 쳐도 될 탭 안 치게 부상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송은재 선수는 확실히 체급이 작아가지고 힘으로 하면은 좀 더 그래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당기는 힘하고 방어가 좀 더 확실히 강한 것 같아가지고 좀 놀랬고 마지막에도 확실히 호흡이 많이 거칠어서 좀 막 방심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삼각 걸려고도 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안 지치고 계속 공격이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한 바가 잡혀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제 생각했을 때 차찬스러 간 것 같아요. 하프보다는 가드의 비중이 더 높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고 정상적으로 가드를 갔고요. 상대방 건필스 선수께서 힘이 워낙 좋으셔서 그런지 베이스가 확실히 아래에 깔려 있으니까 중심 흔들기가 좀 힘들었는데 제가 그 전 경기를 빨리빨리 끝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좀 더 우위가 있어서 운 좋게 이긴 것 같습니다. 처음 소개 영상에서도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첫 경기에는 30분이라는 시간을 벌써 하면서 시합에서는 벌써 뭐 5분, 6분 하면은 다섯 경기를 뛴 셈이니까 정말 힘들고 설레이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번 네 번째 경기하고 싶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경기해서 빨리 재밌게 경기해서 상금 타가고 싶습니다. 많이 집중을 지금 못하고 많이 체력적으로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에서는 평소에 제가 준비했던 기술을 쓸 수 있어서 미션을 탭을 뽑게 됐고요. 진단 생각은 안 했는데 집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재만 선수가 이제 처음 경기에서 힘을 너무 많이 빼셔가지고 저랑 하셨을 때 좀 많이 기운이 없는 상태로 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대회에서 만나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기존 대회로 나갔을 때는 이제 수입 위주의 포지셔닝을 조금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서브로얄 준비하면서 잘 안 하던 서브미션 준비하고 아직 경기 운영에 조금 미숙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정신 차려서 네 번째부터는 좋은 경기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좀 길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집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전에 제일 첫 번째 경기 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멘탈적인 부분에서 너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한 시간 반 정도? 다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목표는 나머지 경기 모두 부상 없이 좀 채우고 가자 약간 이런 생각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I'm feeling great. I had three matches and I had three baseball chucks.
To understand the submission only matches, you have to understand what jiu-jitsu is all about. A lot of people say things like it's position before submission, but you have to realize that it's not position before submission, it's control before submission. 처음에 서브미션 노려보려고 계속 링 돌리면서 잡았는데 안 잡혀가지고 결국엔 패스 당해가지고 초크를 당해버렸습니다. 게임할 때는 일단 이노아 선수가 압박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It's really hard to retain your guard against somebody who knows really well about pressure passing. 전 경기 때 1시간 넘게 해서 그러신지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스타일은 탑에서 많이 패스하는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드로 갔고 이제 저도 50대50을 좋아하고 좀 거기서의 하체를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그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앵클락 싸움을 하는데 그냥 운이 좋게끔 좋은 그립이 와서 쭉 당겨가지고 박재현 선수에게 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집중한다 했는데 상대 속도를 못 따라갔네요. 앞으로는 이제 그냥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고 좀 많이 내려놓고 시작하려고요. 체육관 사람들한테 면목없네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경기가 10분 안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체력적으로는 괜찮은데 급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게 되면은. 지금 네 번째 경기고 이노아 선수도 지금 3-0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때 붙습니다. 만약에 서로 다 서브미션 다 잡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이노아 선수의 스타일을 지금 다 봤는데요. 프레셔 스타일이라고요. 압박 스타일. It's really hard to retain your guard against somebody who knows, but it's just inevitable. 이제 그래도 괜찮은 게 저희 팀 플루토의 저희 관장님도 다 이제 오버핸드와 압박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압박에 대한 거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변수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트라이앵글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을 봐서 계속 공간을 내가지고 네. What I've seen so far is they're good at getting the position, they're good at setting their setups, they're good at their entries, but not so many athletes are really good at controlling the other human being before trying to submit them. I think that's really the main difference between points-based system and submission-only based systems.